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파라다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진성T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삼성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파라다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오늘 증시는 아무래도 1월 CPI 지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CPI 지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은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CPI 지표의 뭐 예상치가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은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뭐 이것에 좀 부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뭐 CPI 지표에서 뭐 결과값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서비스나 주택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이 서비스 쪽에 대한 물가가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덜이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확인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증시는 일단 오늘 상승세는 뭐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상승폭이 뭐 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환율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급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코스피 지수는 2450, 코스닥은 770선에 대한 지지대를 형성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지지가 된다라면 뭐 큰 조정보다는 종목별 흐름들이 있어서 대응 가능할 것이고 CPI 지표 이후부터는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을 좀 해봤고요.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자, 2500선 고지 점령이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시장은 미국 CP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앞서 2500포인트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25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양 IT의 대표주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에 대한 탈환보다는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CPI가 여러 가지 노이즈를 발생을 시켰지만 전일부터 좀 분위기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CPI의 그 예상 지수들이 IB별로 일부 수정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모습들은 이미 선반영이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선반영이 끝났다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CPI의 리스크를 혹시 잘 나올 경우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종목별로 조금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중국 주식들이 향후 조금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고요. 뭐 카지노 호텔, 그다음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의 VIP 고객들의 증가와 드롭액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요. 중국발 호재성도 충분히 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우리나라가 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내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자국민에 대한 해외 단체 여행을 좀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가장 큰 여행 업체에서도 해외 단체 여행에 대한 패키지가 지금 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 유입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고점 자리를 좀 돌파한 후에 좀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7,700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고 추가 상승 여력으로 2만 원을 향해가는 흐름들을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단기 비자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파라다이스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네, 중국 관련 종목 더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성TEC라는 기업입니다. 진성TEC는 대표적으로 건설 장비에 납품을 하는 부품들을 생산을 하게 됐죠. 대표적인 거래처로는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캐터필라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건설 중장비 회사들의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서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경기 쪽에 가장 뜨거울 수 있는 하반기 요소는 바로 중국의 부동산 관련 개발 혹은 부동산 부양 의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가 시장 예상 대비 쇼크를 나타냈었는데 진성TEC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매출액에 대해서 영업이익폭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적으로 올 한 해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제 실적 발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바 오늘부터는 충분히 매수 기조를 유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진성TEC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중국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